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의 종입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다.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며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다.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의 공정을 세우리니 선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자들에게 항상 여러분 세례를 왜 받으려고 합니까? 세례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고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세례를 왜 받는지, 무엇 때문에 받는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슨 자격증 따듯이, 무슨 면허증 따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타이틀을 하나 또 획득했구나, 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세례 받자마자 성당 안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 세례 받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세례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나에게 은총인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세례만 결국 받아놓고는 그 다음 날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 누리게 되는 이 신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된 신분이기 때문에 실감은 잘 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실감이 나려면 죽어봐야 하는 건데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세례는 딱 받아놓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리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되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한 8개월 정도 되는데 그렇게 교리를 열심히 받아놓고서, 그리고 세례를 받아놓고서 왜 안 나올까? 글쎄 뭐 나중에 묶여놓다가 뭘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왜 받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는 뭐 영성체를 영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예비자들한테 제일 부러운 게 성체를 영하는 건 그거 같아요. 그래서 저게 뭔지는 모르지만, 저걸 한번 내가 좀 나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건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모시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변화이긴 하죠. 또 다른 설사를 가질 수 있는 조건도 되고, 또 모든 죄의 용서를 받죠. 원죄, 본죄, 모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그런 것을 볼 수는 없는데, 과거에 세례를 줄 때 보면 굉장히 감격을 가지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그만큼 정말 신선한 충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오늘 세례를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신 분들이 네 분이나 계시고, 또 어린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축하해주고, 또 여러분들도 자신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그런 기억을 좀 한번 상기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어떤 결심을 했는지,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되면 세례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결심이 있었을 텐데, 그 결심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의 고급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을 여러분들이 이미 획득했다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분양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선행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면서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죠. 아마도 잠시 후에 우리 세례받는 분들 위해서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또 내 뜻을 따르는 그런 딸이 되어라
알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분명히 해주실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적인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로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분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세례받는 분들은 오늘이 졸업식이 아니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열심한 신앙인이 되고 올바른 신앙인이 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세례받았을 때의 그런 기억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더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지금부터 새 삶을 또다시 살아가도록 하도록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